입장하세요. 병원연에 정유월에 일미일에 을류시에테는 57세 여자 사주예요. 을미일 잘일은 뭘까요? 약초 키우는 사주. 이거를 물상이 아니고 우리 옛날에 배웠던 업부라든지 뭐 격국용신으로 풀면 어떻게 할까 이걸? 다음 요인은 그대로 격을 쓰잖아. 그렇게 뭐예요? 네. 편관격 그럴 거야. 편관격 그러면 뭐예요? 직업이? 군검경 일단 떠놓는 게. 그게 크게 그때는 우리가 그냥 뭐 사장에서 그냥 추구 있듯이 그냥 막 줄줄줄 외웠는데 그게 참 무의미했어. 나중에 해보니까. 자, 편관격에 또 신당 신약을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신약이죠. 이겸 목생암 목생화 목생화 금국목 목국토 금국목 무지한 극신약이지. 극신약이니까 임비용신. 임비용신이니까 뭐야? 수생목인데 수는 없어. 그럼 을목이 용신이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또 운에서 용신은 없네. 사음미화 여기 토. 왜 신묘대로 가야 되겠네. 그러면 또 용신운에 발복한다. 극신약 사주다. 뭐 이래서 을목에 대한 성격도 얘기 좀 해주고. 그러면 손님들 맞다 그럴까? 돈은 뭐예요? 돈은 여기서 을목 미중을. 예, 우리가 그 옛날 격국으로 자평이나 뭐 그 목국토 편제 이건 돈일까? 이렇게 지금까지 왔어. 이렇게 했잖아. 나도 그렇게 했어. 그래서 내가 강남에서 1년 만에 피보고 문 닫았다 그랬잖아. 하나도 안 맞아가지고 진땀을 뺐잖아. 별 방법을 다 썼어. 이 칼도 써보고 저 칼도 써보고 막 내정법도 써보고 막 내정법을 써보니까 피부에 걸렸더라고. 피부는 알죠? 사장님 뭐 사업 정리하십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 지금 사업이 잘 돼서 더 문어발식으로 내고 여기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 언제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더라고. 근데 피부에 걸렸더라고. 그래서 전혀 다 안 써먹는데. 또 그러니까 써본 사람도 또 맞는 사람도 맞다 하더라고. 내정법도. 우리는 이제 나한테는 안 맞았어. 이제 내가 종살객이라 안 맞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격국에서 내가 종살객이거든. 살로 종이기 때문에 안 맞은 거야. 종살객들은 전문가들이 많은데 살이잖아. 살이 굉장히 강하잖아. 그렇게 굉장히 정신력이 강하지. 그래서 핀셋으로 탁탁 집어내듯이 마치 우리는 정 풀려. 두리뭉실 통편 우리가 무지하게 싫어해. 강의도 두리뭉실 강의를 엄하게 싫어해. 보다가 두리뭉실 하면 꺼버려. 핀셋을 집어주는 강의를 해야 돼 말이야. 그래야 내가 이제 사격사주 성격대로 나오더라고. 이런 식으로 금국 뭐 편관격이니 신약하니 용신이 을목이 용신이야. 그렇게 해갖고는 전혀 안 맞다 그 말이야. 자연의 그림을 그려보자 그 말이야. 언제 태어났어? 6월. 할로우 계절이야. 할로우. 유란 것은 찬설이가 내려. 찬설이. 할이나가 찰 한자야. 로는 이슬로 자야. 찬설이가 내린 거야. 백로는. 흰설이야. 흰설이. 흰백자. 흰설이보다 찬설이가 더. 그래서 유를 추상이라 그랬잖아. 가을의 설이. 추상 같은 뭐 말이다 그랬지. 할로우 계절은 내가 을목으로 태어났어. 할로우 계절의 을목이 뭐예요? 을목? 국화. 그렇지, 국화. 병자화가 없으면 진드기 붙은다 그랬죠? 네. 붙은 못된 친구들만 보여들고 항상 나를 뜯어먹으려는 놈들만 있고
그런데 병장화가 있으면은 향기꽃으로 변해서 벌나비가 온다 그랬죠. 블라비. 자, 벌나비가 오고 미토의 그늘한 거 이거는 미중 이거는 왜 미토의 그늘이야? 미토는 양생토이기 때문에 그늘하는 거야. 양생토라 하겠죠 아까 진미는. 네. 그러면 이렇게 그늘만이 뭐 약초로 변하는 거야 약초로. 이거는 용신이 아니라 경쟁자야 경쟁자. 경쟁자가 하나 붙어 있어. 근데 나는 뭘 깔았어? 편지를 깔았기에 돈 욕심이 많고 이 사람은 편관을 깔았으니까 정 강인한 정신력으로 붙은 사람이고 경쟁자가. 근데 나는 어차피 내 사주니까 이것도 돈, 내 돈인 거야 이게 다. 근데 하나는 어디서 키워? 바위에서 키워. 하이 바이. 나는 양생토 하나는 키우고 이게 다내 돈인 거예요. 위중에 을목이 있어. 위중에 정을기가 있어. 이건 아파트 단지잖아. 아, 아파트 단체 있네. 딱 해라니까. 물론 그 건토니까 주택도 돼. 다세도 되고 다 이게 집이야. 근데 편의상 아파트라고 부르면 제일 맞더라고 이게. 아파트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요. 자, 가을에 키우는데 뭐가 필요해? 정정화. 병정화 다 필요한데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병정화로 다 키우니까 다재다능하다 그 말이야. 병화로도 키우고 정화로도 키우고 식상을 다 써. 이를테면은 다재다능해. 근데 위중에서 뭘 내놨어요? 정화를 정화식신 내놓고 을목을 내놓고. 이거 결혼 빨리면 두번 결혼 사줘요. 배우자금 두번 투출했잖아. 그 다음에 또 명주 여자는 자궁이 양쪽에 걸쳐있는 형상이라 두번 결혼이잖아. 그러죠? 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보면 두번 결혼을 사주가 될까? 아니요. 미토 때문에. 그렇지. 일지가 배우자궁이 좋은 글자면 안 한다니까. 아무리 결혼 두 번을 경우라도. 이 사주 핵이 뭐예요? 지지에는. 미토. 아, 오왕 미토. 이거잖아. 이게 이 사주의 아주 중요한 핵이잖아. 천간으로는 병정화가 다 중요한 정정화. 핵이, 중이 쓰잖아요. 그렇게 밖에 나가도 가을에 할로겟에 내 옆에 뭐, 난로 하나 끼고 편의상을 사주잖아. 자, 병정화를 사주. 이 정화를 누가 내놨어? 내가 내가 내놨어. 내놨잖아. 근데 이게 식신이니까 내 명줄이 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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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도 되죠? 네. 자녀가 병정화가 둘이 있으니까 둘일 수도 있어. 이제 한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 중에 하나는 내 명줄이 되는 거야. 내 명줄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 잘해주겠지. 근데 여기서는 내가 병화로도 키우고 정화로도 키우는 게둘다 잘해주지. 둘이 있으면은이 그러잖아. 병화로도 키울 수 있고 정화로. 근데 목생화가 돼안 돼? 쌤. 목생화. 이건 안 돼. 안 목생화가 아니라 돼. 화생목이라고 했잖아. 정화가 을목을 난로로 켜주고 병화가 태양으로 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자녀들이 도움이 돼안 돼? 굉장히 또 자녀들이 잘 챙겨주죠. 엄마를 잘 챙겨줘. 근데 이 일지에서 나간 정화는 나한테는 식신인데 나를 설기도 시켜주는 거야. 나를 설기도 시켜줘. 그러면 살이 쪄안 쪄? 안 짜요. 몸이 좀 날씬할 것이다. 인물은 좋잖아요. 가을에 유시에 병정화로 꽃을 딱딱 피우니까 인물은 좋지. 자, 을목이 돈이야, 을목. 근데 뭘? 이거는 정화는 비닐하우스 난로지요. 네. 난로로도 키우고 병화는 태양으로도 키우고 을목. 약초도 되고 하여튼 간목 빼놓고는 다 을목이니까 오곡백과 빼놓은 뭐 있어 가수원 이런 거 빼면은 하여튼 콩나물 버섯에서부터 다 을목인 거야 농사짓는 사람들아 뭐 방울 도마도니 뭐니 뭐 그냥 전부 야채 이게 다 을목이 무쌍이하다 을 키우는 거야 지금 어디서 난로에서 난로로 비닐하우스 난로로 키우고 있는 형상도 된단 말이야 그럼 돈 있어 없어 있어요, 많지 많지 그리고 자 지금 57세면은 이제 임진대운 말이야. 임진대운은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빈화 때문에 못 꼈어요. 이거 시체 합이라 하겠잖아.
그다음에 이 정님 합을 했어. 내 목숨줄을 합걸 시켰잖아. 반드시 임진대원의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내 명주를 갖다 합걸을 시켰잖아. 근데 딸이 자신 입장에서는 정님 합의 속에 취직할 수도 있었겠죠. 네. 취직할 수도 있잖아. 자신 입장에서는. 근데 나는 건강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죽거나 그랬지 않아? 병화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진화비니까 시체처럼 사라지니까 굉장히 힘들어 세월을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50, 아직도 그게 대원에 있나? 아직도. 그리고 정화는, 정화가 미토나 술토가 있으면 감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아. 내가 정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디에 정화 있든 간에 미토, 술토 있으면 감수성이 풍부해서 눈물이 많다니까. 정화란 것은 눈물의 신이요. 따지고 보면. 정화, 정화 이건 여자 있어요? 네. 남편이 뭐라 하면 눈물 한 방 흘려봐. 그럼 남편이 그냥 다 들어줘. 정화 일간 눈물에 남편들 다 들어주게 돼 있어. 눈물이 신이라서. 정해 일주에 정 아니 정해 일주에 정미 시주거든요. 남자 남편이 어떻게 구워 삶았는가 그 다음 날 가면 응응응 그래요. 그니까 어? 뭐 요구 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구워 삶았잖아. 네. 남편이 어쨌다고? 남편은 그냥 응응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당신이 해 그래요. 여자들은 남편한테 그러면 좋지. 또 병화가 있으면 운시 병화는 어쩐다? 크고 넓은 곳 만약 있어요. 고층 아파트 넓은 평수. 신이 있으면 마무리 잘하고. 마무리 잘하고 검소하고. 단 대장에 문제는 있다. 설사를 하든지 변비가 있든지 하여튼 대장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유복하게 자랐고 남편 덕이 있고 양쪽에 걸쳐 있어도 이혼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를 부부라겠어. 내가 남편이야. 남편도 양쪽에 또 걸려 있어요. 아, 남편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나 봐. 예. 남편 입장에서는 뭐가? 임수로 보기가 좀 애매하죠. 예. 전부 토에 둘러싸여 있잖아. 토기수 완전히 임수가 어떻게 돼? 토에 갇혀 꼼짝 못했잖아. 극신약이다, 극신약. 그러니까 이때는 기미를 일간으로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야. 기미를 일간 대행으로. 완전히 그러면 어찌 됐든 임수는 힘드니까 신장이잖아. 전립선에 문제는 있겠지. 임수 이 사주도 봐서. 사주 여기서도 뭐예요? 그래도 어찌 됐든 묘미 목을 키우잖아. 네. 묘미 뭐 목이 통 여기서도. 근데 이 여기서는 기미 지금 60이니까 기후로 일간을 바꿔서 볼 수 있어. 기후로 집에 있겠다니까. 없어. 이 이제 젊었을 때는 기미지만은 지금 60이면 기후란 말이야. 기후니까 토생금 문창생까지 토생금으로 굉장히 간 거잖아. 집에 붙여있을 수가 없는 사주야. 남편은 굉장히 꽁꽁 먹겠지. 기후 머리는 괜찮지만 이런 영상이었죠. 이 사주 올려준 선생님 나오셨죠? 네, 선생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사주대로 사는 것 같아요. 병정화가 있어서 그런지 딸기 농사져요. 이분이 네 딸기 농사 짓고. 비닐하우스 예. 예. 그리고. 을목이 두 개라서 그런지 너무 억순인 것 같아요. 경쟁력이 그, 강하죠? 네, 아주 열심히. 일어났기 때문에. 네, 열심히 아주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임진대운에 무슨 수술 수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예,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하대요. 자궁. 임진대운에 예.
그리고 그 대운에 그 마음이 심란하고 뭐 이제 그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그때 돌아가시고 마음이 심란해가지고 마음을 못 잡아서 그 대운 내 그냥 마음을 못 잡았대요. 그렇게 힘들어. 힘들었다고 시체처럼 하더라고요. 사는 거야, 시체처럼. 예, 그래서 보니까 임진대운이더라고요. 너무 잘 맞아요. 예, 그리고 그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딸기 농사가 너무 힘들어서 조금 애플 망고를 지금 심을까 하는데 그거 딸기 농사 반 애플 망고 반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 애플 하더라고요. 망고란 것도 있나? 그러니까 나무죠,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는 딸기, 하나는 이거 애플 망고 반반 심겠다 그네. 예, 반반씩. 예. 그래도 심어도 되겠는가 물어보더라고요. 아, 당연히 되지. 근데 네. 신유대원이 오잖아. 네. 을목에 근이 오는데 유금이 다 자르고 있잖아요. 예.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유금이 두 개씩이라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좀 근데 자 뇌유충이 걸렸어. 병신은. 뇌유충이 걸렸어. 그러면은 묘목이 잘릴까? 유금이 잘릴까? 묘목이 짤것 같은데요. 괜찮을 것 같아요. 유금이 을묘에 월지라. 뇌유충이면은 일단은 유금이 묘목을 자르잖아요. 예. 근데 근데 을이 내가 있어서. 6월에 태어났는데 세상은 신묘야. 세상은 범이야. 그럼 누가 더 강해? 봄. 요가 강해. 세상이 강하지. 내가 세상 거역을 줬어. 지금 여름이죠. 세상 여름인데 나는 겨울에 태어났는데 나는 겨울이하고 우기고 살 수는 없잖아. 이미 세상 여름을 왔어. 자, 민주당 정권에서 국힘당으로 갔어. 아, 세상은 국힘당 정권이 됐어. 근데 나는 민주당을 우기고 살겠어? 나는 문재인 대통령 지배받겠다는 말이 돼안 돼. 안 되잖아. 아, 세상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세상은 묘월이야. 그러면 묘월총은 유금이 죽는 거라니까. 세상을 못 이긴 거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겨? 묘를 못 이겨. 그래서는 나는 일목에 묘가 와도 쓸수 있다고 봐. 그래서 애플 망고 해도 괜찮아. 괜찮아. 이 사람은 좀 꿈이 잘 맞지 않을까 싶다. 조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정화가 예지력이잖아, 예지력. 예. 예지력. 정화 있는 사람들 물어보면 거의 꿈이 잘 맞다 그래. 근데 이 정화도 내가 내놨어. 예지력이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역학이나 타로나 조금 배우고 싶어 하는데 본인은 인수가 없어서 배워도 되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타로는 돼. 이게 타로야, 정화가. 정화 있는 사람들은 타로를 아주 잘해요. 이 타로도 예지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림을 설명할 때. 정화 있는 사람들은 타로랑 다 잘하더라고. 타로는 아주 뭐 잘할 것 같은데. 미중에 넣고 오중에 굉장히 정화가 세잖아. 예, 혹시 관심을. 저 이분 조상 할머니도 알아요? 그건 모르죠? 네. 왜냐면은 이 정화가 식신이죠. 네. 정화가 상관인데 이 황금 촛대에다 촛불도 켜놓은 형상도 되거든. 근데 이분 폐 문제는 없을까? 네, 그건 없는데, 저기,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92된 시아버님하고 87된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요. 지금도. 아니, 왜냐면 유금이 폐인데 오화를 보면 녹아버리거든. 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대장이 문제가 있고 좀 그래도 폐 대장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자, 역학 그리고 공부를 했었어요, 이분도? 지금 시작을 조금 하고 싶어 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딸기 농사를 좀 줄이고
좀 나무 농사로 애플 망고로 지금 바꿔볼까.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으니까 그 타로도 배우고 싶고 역학 공부도 하고 싶고 그래서 좀 일을 좀 줄여. 역학보다도 네. 등화 타로를 한 게 나을 것 같아. 네. 이제 이 신금 대운이 오잖아요. 신이 역학이거든. 네. 역학도 귀신 신자에서 나왔거든. 철대에다 촛불 켰는데 이 병 하나 잡아주기도 해. 또 병신하부로 이게 내가 정화를 이때는 이제 병정화를 쓰다가 정화만 쓸 거 아니에요. 병신하부로. 그러면 이 신 대운에 내년에 역학 공부하겠는데? 내년에요. 예. 태양에서 애플 망고 사기잖아요. 그런데 신묘가 신묘 그거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 애플 망고를 살려고. 그렇지. 애플망고가 서양에서 온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예. 신 유금이 서양 유럽이거든. 신도고 유럽. 그러니까 이제 이 어차피 이 유럽에 있는 과일이네. 절벽에 있는 과일로 되죠. 유가 유럽이요. 신유. 신유를 유럽이라고 해. 근데 유럽에서도 이제 북유럽, 중유럽, 남부유럽 그러잖아요. 북유럽은 개유고 중유럽이 기후고 남유럽이 정유고 그래요. 유럽도 전체적으로 보면 유럽을 신유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온 망고 과일을 심겠다는 얘기야. 반반씩. 아니 사주대로 100% 사주대로 살라고 그러네. 애플 망고. 유럽에서 온 게 맞아? 열대 식물이에요. 열대 과일이야? 유럽에서 온 거야? 열대. 그러면 그것도 유럽에서 그래도 유럽에서 열대로 갔어. 하여튼 그런 향상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유럽도 맞아. 예, 묘대운이 와서 나무 심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해요. 그러니까 하라고 하세요. 네. 아이고, 그럼 자식은 배우고. 네, 선생님 자식은 을류로 봐야 되나요? 키울 때는 자녀가 몇 명? 아들만 둘이요. 그러면 키울 때는 병호 정우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을류로 가는 거예요. 예. 자제 자녀가 10명을 취주가 자식궁인데 10명을 다 을류로 못 본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 근데 하나는 을류인데 나하고는 똑같이 을이니까 친구 같은 자식이 하나 있어. 둘 중에나. 둘 중에 다 좋아하겠지. 근데 하나는 내 명줄도 되고. 근데 여기 또 여기 공엽이 있네. 예, 네, 신금공엽 신금, 있어요. 여기 신금 천일기. 네네. 천일기. 이 사람은 누군가 어려운 일 있으면 관이잖아요. 남자가 와서 도와줄 네. 수도 있어. 관신이 천일기니잖아. 나 이게 기인이기 때문에 남자잖아 관이니까. 언젠가는 나를 도와줄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여기 신 중에 경금 있잖아. 연애사도 있을 수 있을까? 생각지도 않은 남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네. 어려운 일 있으면 남자가 도와준다 해야지 뭐. 60이 네. 넘었는데 무슨 생각지도 않은 남자가 오겠어? 아마 애플망고 이렇게 심는데 뭐 도움되는 사람이 있으려나 저 그렇게도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뭐예요? 남편은? 남편도 같이 하는데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하고 싶어 하지 농사 짓기를 싫어한다네요. 이 나이에 무슨 직장 생활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같이 하긴 하는데 그 차라리 남의 일을 하러 가는 게 더 편하다 그런데요. 그러니까 임수로 봐야 될지 기후로 봐야 될지. 그 집에 못 붙어 있어요? 그 좀 이렇게 농사 짓기 싫어한다는 거 보니까 이렇게 집에 도와주긴 도와줘도 아 요 인제 들어서 조금 많이 지금 집에 붙어 있는 거 같아요. 예. 아
또 축대운이 와서 개초 겨울로 가고 여름에 태어나서 조우가 해결된 건 좋은데 또 토잖아 토. 네. 토. 축. 축미 축. 축미 축술 유축 스트레스 대운. 하여튼 이 기토는 토생금 먹여서 유금을 쓰기 위해서 집에 못 붙었겠는데 내가 보기에는 머리는 괜찮은 사람인데. 남편이 자주 성가했어요? 아니고 아마 결혼해서 이 와이프가 아마 일을 많이 해서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남편보다. 아니, 그러니까 남편이 자주 성가하는 것은 자기 본가에서 뭐 받은 게 없냐는 얘기지. 안 받았다는 얘기지. 이렇게 시골이니까 논산이거든요. 시골이니까 아마 뭐 땅, 밭이나 땅 그런 거 있겠죠. 그 정도는 있겠죠. 처음에는 기미로 잔단 말이에요. 태어났을 때 네. 임수로 하고. 근데 이 기토가 임수를 보면 정제라고 재를 축음, 재를 축으면 되게 자유성가를 해. 그래서 내가 그 하기 그러면 그게 맞다 그러면은 기미나 기후로 바란 얘기야. 이 사주 자체가 토가 대세잖아. 토가 대세고 임수가 살 길이 없잖아. 만약 해자축 같으면 임수가 살지 신유술 해자축 같으면 근데 그런 대운도 아니고 임수가 살아있다면은 임수가 일간이 아닐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미나 기후로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미로 보고 50대 이후로는 기후로 가는 거예요. 남편은 뭐 드는 사람이에요? 네? 남편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아 같이 농사져요. 그 딸기 농사. 아, 그 전에는 뭐 있을까? 그 전에? 그 전에는 딸기 농사 짓기 전에는 그냥 뭐 남의 일 하시고 또 그러셨다나 봐요. 그냥 그 농사 짓는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자기 그 사람은 직장 생활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저 기미 기후로 보는 게 맞네. 김이 기후로 보는 거. 선생님, 네. 기미로 일주를 봐갖고 임수가 정제면요. 네. 네, 저번 사주에서 얘기하셨듯이 내가 정제가 큰 돈이잖아요. 근데 근이 없어서 큰 돈이 아닌가요? 임수가? 그럼 큰 돈 벌려다가 큰 돈을 큰 돈으로 버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 돈 벌려면 내가 아프거나 돈 욕심이 많겠지. 네. 남편이. 이쪽으로 봐도 돈, 이쪽으로 봐도 돈. 남편은 항상 머릿속에 뭐 돈이잖아. 돈 벌면 아프고 그런 사주인 거죠. 근데 이 사주는 김이, 아 기미가 근이 있어서 강하니까. 아 맞네. 돈 욕심이 많을 뿐이네요, 그냥. 그렇지. 그리고 어때? 토가 많을 때 고집은 세겠지. 고집 세고. 근데 토가 많으면 지금 이제 60세라 했는데 대개 이제 50세부터 시주로 보라고 같은 기토일 때는 기로 네, 보라고 그러면 이 유가 핵이 가장 중요한 글자잖아. 이렇게 강하니까 네, 토생금 해야 되잖아. 그 집에 붙어있지를 못했다는 얘기야. 이 사람 뭐 장애 문제가 좀 많이 있을까요? 남편분이 신축년에는 아무 일 없었어요? 예, 그찮아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새끼 손가락 흑색종 수술을 했대요. 아 손가락 수술? 네네. 흑색종 뭐 새끼 손가락에 흑색종 뭐 그게 뭔지 그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면 암 같이 되는가 봐요. 그게 맞아요. 그게 손톱도 빠지고 뭐 그런다고 하대요. 그러니까 미중을목 신경 잘렸나 보다. 네, 그게 미중을목이 이제 다쳐서 그래. 다쳤네요. 예, 신축년에. 네. 네네. 그 대운도 개축이잖아요, 선생님, 그죠? 그렇죠. 근데다가 예예, 근데다가 또 축이 또 들어와서 그런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은 자 요금이 핵이지만 이게 항상 요금이 스트레스라 그랬죠? 예. 아니 하는 일이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좀 나가고 싶어나. 근데 기토는 좀 유금을 강력하게 쓰고 싶으니까 매달린 가처분이 있어도
좀 싫어하겠지. 밖으로 튀고 싶겠지. 그럼 선생님 기미로 봐야 되겠네요. 그죠? 기미가 잘 맞네요. 기후 문제는 전에는 내가 네. 항상 이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적절하게 봐야 돼. 예. 태어났을 때는 임술이지만 젊은 시절에는 기미로 산다고 봐. 이 시 기미가 젊은 시절이잖아. 그리고 네. 시주는 50세로 바라겠어. 50세. 옛날 책에는 48세로 됐다 그랬죠. 옛날 책에는 48세로 돼 있는데 48세로 정확히 맞을 때도 있더라고. 48세 변화. 근데 나는 그냥 48세라고보다는 50세로 보는데 50세. 근데 48세를 그렇게 맞춰가지고 48세 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하면 맞더라니까. 맞아요. 48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나이가 정확히 맞을 때도 있어. 그래서 48세가 맞긴 하는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나는 50세로 본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럼 임술이 처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자대운이 오면 좋겠네요. 임술도 굉장히 강하잖아요. 임술태가. 네. 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 토 둘러싸였어. 토구수 네. 토구수 일복이체 살잖아. 네. 맞아요. 일복이 살잖아. 임수는 토구수 여기서 맞고 저기서 맞고. 아직 일에 헤어나질 못하더라고요. 일복이체 살잖아. 네. 그럼 선생님 자대운이 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지. 잠이 누가 살아나겠어. 임수도 살아나지만 기토도 초신경 금생수로 돈 벌어 안 벌어? 네. 벌잖아. 애플 망고 해서 돈 버네. 임수도 힘이 생기고. 그러면 처가 되는 거죠? 그렇지. 네. 처도 자기 세상을 맞이했잖아. 처도 큰 소리 네. 뿡뿡 치고 살 것이고 네. 남편은 초신경 금생수에서 돈 벌고 재대운을 네. 타고 있잖아. 남편 입장에서는. 그리고 여자분 사주에도 저기 묘대운이 오니까 힘이 생기고. 그렇죠. 을모. 그죠? 자기 계절 왔잖아. 네. 자기 계절. 무슨 게 뭐 있어. 자기 계절 타고 있는데. 좋은 거네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일복이 없잖아. 예? 네. 능력 다재다능 건 여기서 보니까 그냥 턱수 계속 일만 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차에서 쌓여갖고 집 밖에 나갈 시간이 없잖아. 선생님, 이 여자분 간속 입사해서 일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자분은 남자분을 잘 못 만난 거네. 그렇죠. 그래서 궁합이 중요한 거야. 남편은 잘 만나온 거고. 요즘 사람들 궁합을 안 보고 하니까 막 다 이혼해버리잖아. 뭐 절반이 넘은 것 같아. 무슨 이혼이 화두야. 아는 사람이 바보 같아. 그래서 선생님 저는 유금이 양쪽에 있어서 편관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편관이 두 개라 칠살로 가지 않을까. 이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편관이 나와야지. 예를 들어 을목이 신유에 이렇게 이럴 때는 칠살이 되겠지. 이 사주는 칠살로 보면 안 돼. 그냥 편관이야. 예. 편관이니까 어때? 성격은 굉장히 강하겠지. 예. 근데 유 중에서 신금이 나왔고 일간 옆에 정화나 을목 대신에 신금이 나와 있었더라면은 성격 굉장히 강해. 머리도 비상하고 물론 여기서도 머리는 똑똑해요. 다재다능하지. 병정화 식상을 다 쓰니까. 근데 임자 대운에서 길장이 있다면 김 친구의 신장도 안 나오고 좋은 정이도 많다고 보고 임자? 여기서는 이제 자가 오면서 김탁수는 되겠죠. 이 상태는 김탁수 안 돼. 오히려 임수가 쪼그라들잖아. 미울이잖아. 한여름에 임수는 적수군데도 증발해버렸다. 흙 속에 다 흡수되어버렸거든. 이 상태에서는. 자대운이 뭐 임수가 이제 자기 세상에 오면서 흙탕물을 일으킬 수는 있어.
선생님 여자분 사주 중에 신묘 대운에 병호가 약해진 병호가 약해진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신묘 대운에 네 오화가 약해지지 않나요 묘에? 아 그렇지 이 병호는 약해지지. 병신하고 일이... 오묘 파가 되면 오화가 꺼져간단 말이에요. 순목에. 그러니까 병호 자녀잖아요. 예? 자녀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병호가 강하니까 꺼진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양인인데. 아니 꺼지지는 않지만 하는 일이 또 식상 쪽이니까 하는 일이 어떤 변형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보지는 않나요? 그렇지. 하는 일에 예. 수는 있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 여기서 아까 이 저 정님 합에 이 자녀는 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취직했냐 했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 여기서도 신임은 병화는 정제잖아. 그렇죠. 자녀 여기서도 자녀가 취직할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이것이 정확할 수는 않아. 내 사주에서 자녀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는 거지. 근데 선생님 이 대원에 취직했을까요? 자녀들이? 아직 취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왜냐하면 이 33세 결혼을 했대요. 33세 결혼했으면 남편이 을유로 봐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을유지. 네. 네. 근데 친구 같은 남편이잖아. 네. 친구 같은 남편이요. 남편이 세 살이 많은데 그러니까 시에 있으면은 늦결혼도 되고. 네. 유 도화를 깔아서 연하도 될 수 있는데 꼭 100% 연하는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여기 연상이잖아. 근데 연하도 될 확률이 있는 거예요. 도화를 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남편이 을유고 여기서는 기유고 그래 기유. 그러면 남편 이제 저 유금을 깔고 있어서 마음은 편치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남편에 대해서. 남편이 네. 뭐라 그럴까? 남편이 좀 사회성이 없어요? 좀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좀 아니면 이렇게... 남편이 무슨 의심병이 있을까? 아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도 기우가 남편이고 예? 네. 여기서도 을유가 남편 다 유금을 깔고 있어. 신이나 유를 깔고 있으면 되게 저 의심병이 있어. 자기 사주에 자기 일지에 신이나 유금을 가지고 있는 분 계세요? 네, 네 있습니다. 네, 저도 있어요. 남을 잘 믿지 않아요? 네. 네, 그런 거 있어요. 네, 남을 잘 믿지 않아. 그리고 좀 고독하죠? 네. 고독해? 네. 왜냐면 남을 믿지 않으니까. 그럼 남을 좀 쳐내는 글자잖아. 금극목으로. 생명을 쳐내는 글자잖아요. 그래서 일지의 신이나 요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고독해. 남의 생명을 다 쳐내는 글자들 깔고 있고 그래서 좀 의심병이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 남편 사주에서 기유에 이 유가 유 옆에 술이 있으면 그 유를 흠집을 내서 이게 주변에 방해꾼이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거하고 달라 여기서. 이거는 틀려요? 이게 보석일 때 신유 같으면 이게 보석이잖아. 예. 이럴 때는 이제 술이 없으면 보석을 흠집 내는 거예요. 근데 위에 신이 있을 때만. 근데 이런 경우는 좀 약하지. 약해요. 그래도 이제 흠집은 내겠지. 그래도 좀 부부싸움도 되나 해서. 이 사람은 논밭에서 사금 캐고 있는 사주야. 그렇잖아요. 네. 여기서 보면은 남편이 기후 논밭에 사금 캐니까 생재수는 있는 거야. 생재수. 길 가다가 다 반지 주셨잖아. 혹시 부부싸움하고 이런 거하고 연관되진 않나요? 부부관계? 흠집 내는 정도가. 힘들죠. 부부싸움을 나는 임자 대운에 와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을까 보는데 그 전에는 부부싸움
했을까? 글쎄요, 그거는. 아, 그건 네. 모르죠. 예. 네. 여자도 만만치 않고. 부부싸움 선생님. 여자고 물어보면 좋잖아요. 선생님, 저 여자 사주에서 부인 사주에서 저 병신아 신묘대원의 병신아 퍼면은 그 영향이 없을까요? 이 신묘대원에 예. 아, 병신합? 네. 그러니까 아까 병화가 자녀인데 정재하고 함께 자녀가 취직할 수도 있고. 아니, 내 사주에서 식상을 다 쓰고 있는데 병화가 없어지면 식신 하나만 쓰잖아요. 네, 식신이 그렇죠. 올인할 수도 있고. 항상 식상 혼자 볼 때는 하나 잡아준 것은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네. 식신으로 올인할 항상 혼잡이 많은 사주를 우리가 탁사주라 그러잖아요. 혼잡이 없으면 청사주라 그러는데 그래서 혼잡 사주들은 하나 잡아준 것을 좋게 봐요, 대체적으로. 근데 단 재성은 혼잡이 없어요. 경제든 편제든 돈 싫은 사람 누가 있어. 그래서 혼잡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은 다 혼잡을 싫어해. 식상, 관살, 그 다음에 정편이니 이런 것은 이렇게 두 개씩 있을 때는 하나 잡아준 것은 괜찮아요. 그것보다 우리가 합거라 그러잖아. 네. 저기 선생님 저 남편 대운에 이제 미토가 아니 저기 남편 사주에 미가 오면은 안 좋은 거죠? 남편 사주에 미토가 오면 예 물이 부족한데다가 미토가 오면은 당뇨 같은 거 올 수 있죠? 근데 대운에서 사오미를 타는데 지나버렸잖아. 아 지나서요? 혹시 세운 같은 데서? 대운에서. 근데 이 해자 쪽으로 오면 이미 조가 해결되면 상관이 없어. 예. 조가 해결되면 건강에 첫째는 조 사주가 조가 해결되면은 다 풀리지만 특히 잘 풀린 게 뭐가 풀리겠어? 건강이 풀리는 거. 선생님 그 여자 사주에서요 자궁을 수술했다는데 뭘로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에 지금. 예, 양쪽에 뭐 칼날을 유를 두 개를 갖고 있어서 뭐 미의 을목을 뭐 서로 쳐서 그런가 어떻게 봐야 돼요? 진흉. 나는 예. 이 자궁 수술을 예. 아까 이제 이렇게도 봐. 자, 정유 정유의 을미죠. 예. 미 중에서 정을기가 있죠. 예. 정화가 나갔죠. 이건 내 명줄도 명줄. 되지만은 여자는 예. 이게 식상이 아, 자궁도 되는 자궁. 거예요. 자궁도 되고 유방도 되고 예. 이게 자궁을 내 어디다 내놨어? 밖에다 드러났어. 밖에 언제든지 자궁 위험한 거야. 생명줄도 되고 그런데 임수가 와가지고 아, 정님 자궁 없어요 그랬잖아. 그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거예요. 여자들은 일지에서 투출은 식상은 무조건 자궁이라니까. 일지에서. 그래서 근데 좀 이런 얘기를 만일에 뭐가 을 오가 될 수는 없지 모호하게 오면 병기정 있죠. 네. 그 병정이 다 나왔잖아. 네. 그럼 일찍이 반란 까졌다 그런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자궁을 드러내나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인데 이건 언제 드러나놨어? 젊은 시절에 젊은 시절에 자궁 내놨으니 바람 좀 폈겠지. 그렇게는 추론은 가능해. 그러니까 자궁 수술은 여기서 정화가 자궁이에요. 근데 일지에서 추출한 것이 거의 식상 자궁으로 보란 얘기야. 조금. 근데 합구시켜 없애버렸잖아. 근데 선생님 이 사주에도 한갑을 해 먹어야 된다 안 된다가 나오나요? 요즘은 이제 추석이 안 세는데 네. 원래는 진술 충미 연생은 한갑 안 세는 거예요. 진술 충미. 띠가 진술 네. 흉미 연생은 옛날부터 상갑 세지 말았겠어. 아 대개 보면은 진술 흉미 연생이 상갑 세면 옛날에 죽었어요.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진술충미년생은 한갑 세지 말아야겠어. 근데 지금은 한갑이 뭐야? 칠순도 안 세는 세상이 됐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한갑 해도 되겠네요. 면연생이니까. 그죠? 근데 요즘에 한갑 해는 사람 있을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네. 아니 이제 식구들끼리 뭐 아. 밥이라도 같이 먹는다. 친척들끼리라도 아. 밥을 먹는다든가 이렇게. 네, 괜찮아요, 그거는. 네. 그리고 진술충미가 아니니까 상관없어. 아, 예. 네. 선생님, 진술충미생은 왜 그러나요? 좀 더 깊이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할 게 생각이 잘 안 나네. 네. 네. 그런 것은 있어. 근데 그 이유 연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 세포가 굳어버렸구만. 네. 실제로 이 여자분은 이쁜가요? 아니 그렇게 뭐 이쁘다기보다도 이렇게 인상이 좋아요. 이렇게 볼 때 예, 인상이 푸근한 인상이라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인상이더라고요. 되게 발랄하신 분이세요. 어렸을 때는 이뻤지. 예, 활달해요. 예. 갈수록 아니지.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을목이 병화가 연애했으면 어렸을 때 이쁜 거예요. 근데 커갈수록 아니야. 근데 시의 병화가 있으면 말년에 곱게 늙어간다. 네. 선생님 이 병정화가 떠 있으면 을목은 긍정적으로 즐겁게 산다잖아요. 그렇지. 을목 자체가 네. 미의 신이라 그랬죠. 실제로 이분이 긍정적인. 예예 예, 맞아요. 성격이 예예 예, 성격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네. 춤과 네. 노래 중 하나는 끼가 있다 그랬죠.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니까 좋아한대요. 아. 유가 스피커도 두 개나 있고 그 말도 잘하시겠네. 네네. 을목에 병정화 다 있어서 그런지 말도 잘하고 조금 긍정적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 똑똑하고 몸은 좀 날씬한 편이에요? 네 날씬한 편이에요. 날씬하고 몸도 날씬하고 괜찮으네. 선생님 이 사람은 을목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는 건가요? 네. 을목은 사막에서도 자라고 시베리아 동토에서도 자라고 어디 가서나 자라. 어디 가나 을목은 있어. 그러면 을미 갑오 대운도 무난하게 그냥 잘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무슨 대운? 갑오. 을미 갑오. 갑오 그거는 못 물어봤네요. 네네. 여기 가보. 네. 네. 물 없는 사주가 오대운을 만났으니까 을목이라 할지라도 좀 어려움이 없었나 싶어서. 을이 여름에 아주 을목을 산다니까. 그러니까 18살이니까 을이니까 예능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체가 사막토예요. 사막토. 건토기 때문에. 가을이기 때문에 사막토로 안 보는 거예요. 만일이 미월에 을목이 미월에 태어나면 사막에서 태어난 거라고. 그래서 을목 미월생들은 굉장히 생활력 적응력이 강해요. 사막에서 자라는 선인장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가을이기 때문에 사막토로 보기는 힘들어. 그냥 양생토야. 생명을 키우는 토. 이 미 중에서 을목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예술에 대한 끼는 있는 거예요. 예술한다 그랬지는 않았을까 얘는. 18이니까. 그렇지. 이 대운에 예술을 한다고 춤추러 다녔을 수도 있고 가수들 공연하면 빠져. 학교는 안 가도 여기는 갈 수 있어. 아마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겠죠. 네. 근데 이제 임진대운에 그렇게 이제 그 뭐 안 좋고 정신적으로는 안 좋았는데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다고 그러대요. 진대운이라서 그런지 그죠 선생님. 정신적으로는 우울증도 오고 조금 많이 힘들었었다고 그러는데 금전적으로는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빈이 있고 유가 오면은 자갈밭이지만은 자갈 이게 바위에 그래도 옥토가 왔으니까 금전적으로 좀 낫다고 봐야겠지. 아 참 정화가 있어서 그런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렇게 꿈에 엄마가 나타나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었었대요 임진대운에. 어 그래 꿈이 잘 맞다니까 정화는 예. 잘 들어.
그래서 2020년에 파멸을 해서 저기 낙골당에다가 모시고 난 뒤서부터 이렇게 마음이 되게 편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꿈이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병 왔는 사람들은 운시가 정화이거나 천간에 정화 있는 사람들은 되게 잘 맞은, 특히 임수가 정화가 있으면 임일간인데 내가 정화가 있다든지 운시에 정화가 있는 사람들 특히 잘 맞아. 이 정화 촛불하고 합을 했단 말이야. 이거 의지력하고 합을 하고 얘가 막 합을 했기 때문에 특히 잘 맞아. 이런 사람들은 꿈이 너무 잘 맞아서 무섭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가을 을목이 병정화 떠 있는 그 조상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온 환경, 어린 시절은 가정 환경이 넉넉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 오화 때문에 그랬지. 물론 정화, 병정화도 좋고 이게 부모궁이잖아. 네. 조상궁이 이 6월에 조상 중에서 따뜻한 태양을 비춰줬으니까 간문은 괜찮았지. 괜찮은 가문. 어렸을 때도 유복했지. 그런데 이제 유금이 오화에 높기 때문에 폐 조심해라 하는 얘기야. 질문 더 없어요? 네. 그럼 여기서 오늘은 끝. 네. 수고하셨습니다.